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에 대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욕망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일레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 불의 사자 김승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죠. 하나님은 평강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대학 청년부 전체를 섬기고 있어서요. 교육 전도사님들 면접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면접을 보았는데 아주 그 놀라운 전도사님 한 분을 발견했어요. 면접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 이력서를 보니까 영어 해가지고 거기에 뭐 상중하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담대하게 하라고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담대하죠. 웬만하면 중 정도는 이렇게 쏠 텐데, 굉장히 담대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요즘에 대학생들도 다 영어 잘하는데, 이 대학 청년부 전도사님이 되시려면 이렇게 담대하게 영어를 하라고 써셔도 되겠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너무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한, 그러한 교육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더 놀랍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상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저의 인생에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젊은 날 고민과 방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이 젊은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청년 대학생들을 향한 꿈과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바로 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약점이 있으신가요? 그 약점이 바뀌어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바뀌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도리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인물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상에서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사람, 300대 13만 5천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놀라운 장군이죠. 13만 5천 대 300, 나누기를 해보면 450대 1입니다. 즉, 한 명당 450명을 무찌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은 흔히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드온 굉장히 큰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연약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굉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부족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기드온의 첫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뭐를 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그 압제 아래에서 그 이방 민족은 그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있으면요. 뭐 추수를 한다거나 뭔가 곡식이 있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빼앗길까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다 뺏길까봐 지금 몰래 숨어서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자 갑니다. 포도즙 짜는 통, 이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다지 큰 데가 아닌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몰래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첫 모습입니다. 너무나 소심한 모습이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타작이라는 것은 원래 넓은 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데서 해야 할 타작을 지금 통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아마 밀을 몇 톨씩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톨씩. 한 톨. 또 한 톨. 껍질 벗겨서 또 한 톨. 여러분 그러면서 또 미디안 족속이 올까봐 너무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너무나 소심한 인생이죠. 소심한 남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여자들이 이 기도는 얼마나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심한 남자. 도무지 인생을 걸 수가 없는 남자죠. 먹을 것이 생기면 혼자 먹으려고 화장실 가서 혼자 막 먹고 안 먹은 척 하면서 나타나는 남자. 뭐 이런 남자 스타일입니다. 싫어하시죠, 여러분? 그럼 근데 기드온이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을 봤더니 저는 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대부분 소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모세도 소심하고 예레미야도 소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막 일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 다른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었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크고 놀랍게 쓰임 받은 사람치고 처음부터 담대하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부족하고 소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심하십니까? 용기를 내세요. 소심하십니까? 용기를 내세요. 소심하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부족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자신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용맹스러운가요? 여러분, 전혀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 미를 몇 톨씩 타작하면서 숨어서 뺏길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대 소심한 인생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대 겁쟁이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소심했던 인생 그렇게 연약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 모습 현실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선포를 해주십니까?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미래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언제나 나의 과거만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내 인생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는 부족했고 너의 현재도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아멘. 너의 과거는 소심했고 너의 현재는 지금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은 영원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보여주십니다. 내게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능성을 누구를 만나야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나도 몰라요. 네.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 인생에 내가 가진 가능성을 알고 계시나요? 모른다고요. 실은 그게 비극이죠. 나도 몰라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가능성이. 캄캄한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절망이죠. 그래서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자신 안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이 드는 그러한 생각들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만이 정확한가? 하나님의 음성만이 정확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원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기도원을 향해 겁쟁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원을 향해 소심한 인생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기도원 스스로도 자기를 바라볼 때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 통 속에서 이 밀타작하면서 기분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절망스럽고 세상이 나를 봐도 절망스러울 때 그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아멘. 난 왜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왜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용맹스러운 용사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이유는 기도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래서 기도원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요.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기도원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현실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선포였어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요.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한 가지의 소망이에요. 와우, 기도는 그렇게 안 하네. 와, 기도원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기도원이 아멘을 하지 않네. 기도원이 할렐루야 부를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를 안 하네. 기도원이 그 대신 뭐를 하죠? 기도원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 민족은 지금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이 불평이 있었던 사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오늘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에게 불평이 있었으나 불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내게도 불평이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원의 이 반응 속에는 정확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이 관점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 화요소년 집회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내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관점이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질문이죠. 질문의 근거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들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잘 다녀도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위기가 오는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기드온과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드온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실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예요. 맞다.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찌 하나님을 선하다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은 날 떠났어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약 이러한 일을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은 바뀌어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너가 예수만 믿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어려움도 만나고 대적도 만날 거야. 위기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바뀌어 기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여리고성은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 여리고성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우린 망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리고성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놀라운 승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내 인생이 만나는 이 모든 위기 때문에 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 위기를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기드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불평하는 기드온에게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민족의 어려움을 보았느냐? 네가 이 민족이 지금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야. 네가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미디안 족속 때문에 너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네가 지금 발견했느냐? 너가 바로 이 민족을 구할 사람이다. 네가 가라. 할렐루야.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외쳐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바로 너야. 바로 너야. 할렐루야.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미디안은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을 잘못했네, 기드온은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로 너가 그 일 해결할 사람이란다. 기도는 불평을 냈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계세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비전은 크고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에게 하나님은 인생 일대 평생의 비전 하나를 주고 계세요. 그것은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는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놀랍게도 기드온의 불평에서 나왔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불평에서 비전이 나온다.
할렐루야. 함부로 불평하지 마세요. 예. 이 민족의 문제를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가 해라. 바로 너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불평할 때 문제가 뭔가요? 맨날 불평하면서 딴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아니라는 거죠. 막 불평해요. 그리고 너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비전이에요. 네. 지금 비전을 몰라서 헤매이고 계시는 분, 내 인생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이 온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당신의 비전이에요. 그거라고요. 세계가 정말 복음화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은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민족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당신이 교사가 되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보기에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비전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먹을 거 없는 것을 발견했죠.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사먹게 하시죠. 우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것을 발견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바로 너야. 딴 사람이 아니야. 딴 데 갈 필요가 없어. 바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야.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할 사람이에요.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계시나요? 난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난 왜 이런 형제를 만나고,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세요. 난 왜 이런 자녀를 만나? 이놈만 아니었어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바로 당신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문제를 발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 가정의 화해자로,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바로 당신을 통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막 비전이 발견되고 계시죠, 지금? 아,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문제는 내가 근심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라고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난 왜 가는 곳마다 이런 이 모양이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당신의 비전이에요. 당신의 사명이라고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곳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며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비전이었어요. 너가 바로 이 민족을 구해낼 사람이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놀라운 비전을 받은 기드온이 뭐라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도 그렇게 안 해요. 기드온이 아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의 부름을 받는데요, 아멘을 안 해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할 수가 없느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제일 작은 집안인데다가 그 안에서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은요,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발견하죠. 아, 기드온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현실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뭐를 따져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배경을 따집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을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언제나 조건과 배경으로 나를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조건과 배경을 바라보면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처럼. 주님,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작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주님, 저는 집안도 부족하고요. 저는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내 조건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 있습니다. 그 해법이 정말 놀라운 해법이에요.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신 해답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망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안은 너무 약해요. 내 능력은 약해요. 내 조건은 약해요. 내 스펙은 너무 약해요. 전 그걸 알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조건과 배경과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약 기드온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진짜 기대하는 답, 세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은 어떤 답입니까? 이런 답이겠죠. 너가 지금 집안이 부족하니? 그렇다면 좋다. 내가 너를 당장 내일 빌 게이츠의 집안에 입양시키겠다. 죄송해요. 잘못된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튼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재벌가에 내가 너를 당장 재벌가의 아들로 보내줄게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죠? 주님, 전 돈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돈이 없니? 내일 너의 계좌에 1,000억 입금이다.
매일 천억. 매일매일. 자,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니? 할렐루야. 네. 아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너 학벌이 부족하니? 내일 바로 졸업장. 저기 미국의 H대 졸업장.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안 해주시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신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렇게 해주셨죠. 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기도는 자기 조건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자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어요.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원이 자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의 조건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전 집안이 약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와우 진짜 약하네. 내가 조금 더 기도해봐야겠다. 기도가 약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의 집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집안이 크든 작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의 집안이 크면 뭐 도움이 되느냐? 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요, 너무너무 커서 다른 조건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예? 내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내 주머니에 지금 10원짜리가 있느냐, 100원짜리가 있느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러나 내 지갑에 지금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천억짜리 지폐가, 천억짜리 수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 지갑에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는지 10원이 있는지 이게 관심이나 있겠냐고요. 경량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보세요. 난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조건이 약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집안이 약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안이 되어주리라. 너의 집안이 부족하니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조건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조건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돈이 없니? 난 어느 주의 주인이란다. 너에게 학벌이 부족하니? 난 온우주 만물을 창조한 지혜자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그 순간 그 어떤 조건도 배경도 상황도 더 이상 내 인생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 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다 기도니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이 많아요. 기드온은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실은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개념으로는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준비한 제물은 세 가지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왔었는데요. 고기,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그리고 국입니다. 고기,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그리고 국. 여러분 이런 걸로 제사 드린다는 거 성경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5대 제사법이 나와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의 굉장히 중요한 제사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그러한 제사법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니까 빵, 고기, 국 뭐 자기가 먹던 걸 가지고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지금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아니 너 레위기 안 읽어봤니? 도무지 성경 공부를 안 했네.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받으셨다. 여러분 기드온은 가만히 보면 말씀 지식도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있는 게 없어요. 의심도 많고 말씀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막 의심만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기드온이 내놓은 그 재물을 그냥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안 받아줍니다. 부족함을 보이면 바로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게 되는 날은 안 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이런 소리는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부르면 가는 거예요. 부르면 예스. 부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조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조건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 지금 오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엎드려 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날 망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여러분, 기도는 즉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아멘.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평강.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평강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원래 처음에 그의 인생에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이 평강했습니까? 평강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가진 것을 뺏길까봐 포도즙 짜는 통 속에서 몰래 밀을 몇 톨씩 타작하고 있었던 아주 소심한 한 남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평강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바뀐 것이 있었습니까? 상황적으로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과 24절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기도죠. 기도를 한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두려움에 가득 찼었는데 기도가 끝날 때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할렐루야. 굉장히 담대하십니다. 네, 순종. 순종. 네, 순종. 그렇죠. 조금 더 있어야 나아요, 순종. 지금 이 장면에서 뭐가 바뀌었는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바뀐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처음에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혼자 사는 인생. 혼자 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어디서 오나요? 평강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어야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샬롬이세요. 딴 게 샬롬이 아니라고요. 돈 샬롬이 아니라고요. 권력 샬롬 아니라고요. 명예 샬롬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빠 샬롬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물론 누나도 아니죠. 샬롬 앞에는 오직 여호와가 붙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곧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왜냐하면 난 그걸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불안하죠. 얼굴이 이쁠수록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늙어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평강한 것은 아닌 거예요. 뭐 가진 게 없다고 평강한 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진짜 평강이 없는 거고요. 뭐 있으면 그건 가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아멘.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해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내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지폐도 없고 동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난 평안해요. 왜 그렇죠?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할렐루야. 카드가 있으니까요. 네. 평안하죠. 카드. 요새는 택시도 카드로 결제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난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로 베드로의 담대함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뭐가 있어야 평강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겁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시기 전과 오신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 집회 오기 전에 인생이 되게 힘드셨겠지만 나가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내 인생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오직 여호와만이 샬롬이세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원이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는 이제 장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나갔죠.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대해요. 300대 13만 5천 어떻게 싸울까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법, 소수로 다수의 적군을 이기는 방법은 정말 하나뿐이에요. 그건 기습작전, 아니면은 뭐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렇게 하는 방법, 그 정도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 기도는 어떻게 상대하느냐. 성경 읽어보시면요. 사사기 7장에 그 전쟁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작전을 쓰는지 쭉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 기도원의 작전은 포위 작전이었어요. 포위 작전. 이거는 기가 막힌 작전이죠. 놀라워요. 300명 별로 안 되잖아요. 300명. 여러분 그런데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포위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죠.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텐트 치고 지금 자고 있어요.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얼마나 넓었겠냐고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온누리교회 본당이 2천석 정도 되거든요. 2천 명 정도 있는 공간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닥다닥 붙어 있어도요. 근데 누워 자고 있다니까요. 진을 치고 13만 5천 명이 너무너무 넓은 공간이죠. 그 넓은 드넓은 곳을 300명이 포위하면 그 300명은 아마 10미터 간격으로 서야 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300명이 10미터 간격으로 뜨문뜨문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작전을 썼죠?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횃불을 쳐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외치면서 횃불을 들면서 소리를 찔렀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자살행위라고 부릅니다. 네, 자살행위죠. 13만 5천 명이 지금 있는 거. 300명. 쉽게 얘기하면 450대 1이라고 그랬죠. 450명이 여기 있어요. 혼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450명을 이기겠냐고요? 마침 자고 있으니까 잘 됐잖아요. 한 명씩 몰래 가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거죠. 450명이 앞에 있는데 횃불을 쳐들면서 밤이었거든요. 횃불을 쳐들면서 나 여기 있어 이런 뜻이죠. 나 여기 있어. 나팔을 불면서 와우 나 여기 있어. 여러분 450명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450명이 제정신만 차리고 있었으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0명이 횃불을 쳐들며 소리를 지를 때 13만 5천 명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도망치거든요. 13만 5천 명이. 그리고 300명은 뒤를 쫓습니다. 13만 5천 명이 도망을 치고 300명이 추격을 합니다. 계속 거라 그러면서 뒤에서 막 추격을 합니다.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450대 1이라니까요. 한 명이 뒤쫓아가고 있고 450명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막 걸음만 나살려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300명이 횃불을 들 때 300만 명이 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0명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300만 명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7장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 300명은 양손에 뭘 들었다고요? 한 손에는 횃불,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놀라운 장면이죠? 칼은 어디 있죠? 칼이 없어요. 할렐루야.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군사들이 적진 앞에서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요. 횃불과 나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은 칼집에 꼽혀 있는 거예요. 뒤에 지금.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는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군사들은 원래 칼을 들지 않았어요. 횃불과 나팔만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진 무기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쟁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칼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넌 칼로 싸우지만 난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아멘.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칼과 창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이 없다고 창이 없다고 낙망하지 마세요. 난 원래 그런 걸로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조건이 부족하고 상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난 원래 그런 걸로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난 내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싸우면 잘해봤자 18대 1 정도죠. 이것도 정말 싸움을 잘할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은 450대 1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족이 구원을 받나요? 기도원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원 같은 사람. 300명밖에 없지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적들은 13만 5천 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칼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는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도원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땅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그런 기도원처럼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걸 보셨죠? 기도원이 원래 대단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건으로 살지 않고 상황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조건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현실 때문에 쓰러지고 적들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원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특별히 교육자님들이 안수를 해주시는 날이죠. 오늘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분 위로 올라오십시오. 광대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서 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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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